여기 여수 해상 케이블. 해상 케이블에서 내려다보는 그 밤바다. 정말 여수를 왜 밤바다를 밤바다가 아름답다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희 동료 하실샘과 허인숙이 완도 청산도에서 1박을 하고 해남 땅끝 마을을 둘러서 또 우리 어디 갔지? 보성 녹차를 둘러서 이제 이틀째 여수 왔어요. 이제 멋진 밤바다 보이는 펜션을 향해서 가서 와인 파티도 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아. 아니 우리 발바닥 밑에 봐봐. 여수 바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뭐 동영상으로라도 즐겨보세요. 아 저 등대 밑에 발바닥 좀 봐. 너무 무서워. 저기는 철산대교? 돌산. 돌산. 돌산대교. 자 와 정말 여수 참 멋지다. 바다에 대교나 등대도 있고. 아유, 동해에서 오늘 우리 동해에서 일정이 너무 좋았어. 좋아요. 동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야, 여수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허인숙 하면 여수도 생각나고 남해 완도 생각나고 청산도 생각나고 뭐 해남 땅끝 마을도 생각나고 보성 녹차도 생각나고 어플하면 끝이 없습니다. 깜뜩해. 이거 3,000원만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돌문어죠. 돌문어. 네, 돌문어. 돌문어의 삼겹살. 알겠습니다. 메뉴가 돌문어? 해물삼아. 해물삼아. 한인 안 되나? 그만 아니면 여기 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친하면 같이 이야기 해볼 1호선인가 보는데 해면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다가 보인대요. 아, 그게도 여기 이빨이라 보내드릴게요. 어머머, 이빨, 이빨도 있어. 아, 맞아. 물은 이빨인데, 어머. 맞아요. 거기는 유지에서 깨끗해요. 네네.
네네. 아니 1, 2만 원이면 거기 가지. 아니 이 삼겹살 대패살인가 이거하고 잘 어울려 맛이. 이거는 밥을 해서 비비는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